제가 요즘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위기다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.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번 WBC 대표팀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모든 분들이 위기라고 그러는데 저는 위기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 위기를 기회로 삼고 젊은 선수와 베테랑급으로 이렇게 채워진 대표팀 명단으로 최대한 이 선수들과 많은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잘하겠습니다. 엄청 멀리 건쳐서 왔습니다. 시드니에서 인천, 인천에서 네. LA, LA에서 투싼까지 제가 키로수 따지면 다 18,000km 정도 왔더라고요. 지금 상당히 피곤해가지고 빨리 컨디션 조절을 잘해가지고 훈련에 잘 참여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잘 안 된 것 같아요. 지금 멍하고 오늘 새벽 한 3시 반에 일어나서 한 12시간 만에 여기 도착한 것 같은데 일단 뭐 대표팀에 잘 합류했고 이제 또 다른 시작이라고 생각하고요. 여기서 잘 몸 만들어서 3월 9일날 최선의 몸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자, 세 번째 투수 김광현 투수입니다. 투수에 완발해서 나이스 피치! 우리 대한민국 야구 정말 대단합니다. 네, 좋습니다. 오늘 좀 뭔가 김현수 선수가 이제 누군가가 이 공격의 물꼬를 터줄 필요가 좀 그런 시기가 됐어요. 네. 자, 중요식입니다. 중요식 아직 타고 있습니다. 첫 단타가 나옵니다. 네, 첫 단타. 좀 가만은 일단 첫 단타 의미가 있습니다. 뭐 마지막이라서 남다르긴 다고 하기보다는 항상 국제대회는 의미가 남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. 이제 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온 선수들도 있을 것이고 이제 또 시작인 선수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각자가 되지 말고 하나가 되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. 잘해보겠습니다. 선수들 뭐 이동도 많고 지금 연습하는데도 많이 힘든데 다 같이 또 모인 만큼 잘 준비해서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사실 구창모 선수가 빠진 게 가장 좀 마음이 감독으로서 좀 아프고요. 계속 최종 기다리다가 몇 번 두 번이나 이제 떨어졌는데 이번에 뽑히고 나서 너무 좋았고 좀 더 기뻤던 것 같아요. 이번에 뽑혔을 때. 매번 태극마크와는 인연이 없었는데 이렇게 인연이 WBC에는 됐고 이제는 열심히보다는 그냥 잘하는 모습 꼭 보여드릴 수 있도록 또 태극마크를 달고 하는 그런 국제대회이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한번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.
대회는 이제 지나간 대회이고 또 이제 우리 치러야 될 대회는 또 새로운 대회이기 때문에 네. 앞 두 대회의 성적이 어쨌든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고 네, 이번 대회에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선배들과 팀 합쳐서 잘 하겠습니다. 호주전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일본전은 생각? 호주전을 먼저 하기 때문에 아니, 호주전이 개막전이기 때문에 호주전부터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많은 분들이 일본전에 근데 저는 선수이기 때문에 첫 경기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해서 첫 경기를 잘 치러야지 또 다음 경기가 있기 때문에 일단 호주전만 잘 생각하고 있겠습니다. 저는 일본 팀이 라이벌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저희가 상대할 첫 팀이 라이벌이고 그리고 첫 팀에서 첫 타자 상대가 라이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예, 말씀을 드렸습니다. 예. 저는 사실 이 자리를 맡았을 때 첫 번째 생각은 사실 진짜 젊은이들로 좀 가고 싶은 생각도 분명히 있었어요. 그렇지만 여러분들 나한테 성적을 무조건 내야 되기 때문에 또 잘하는 사람 또 베테랑도 뽑았고 그런 의미에서 누구 하나 뭐 안 쓴다 이거보다는 다 이 선수들이 다 좋은 컨디션을 올라온 상태면 다 쓸 수 있고요. 4년? 3, 4년 만에 태국 마크 또 다는 거라서 기분 좋고 반가울 것 같아요. I was very excited to get the chance to play on the Korean team.